4명의 골프 선수의 스윙을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특징 있는 4명의 스윙을 분석해 볼 건데요. 그래서 니키 파울로는 그 가로브 골프란 채널에서 이제 제가 보고 있는데 이 선수들의 스윙을 분석하기 위해서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스윙 모델을 만들기 위한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학술 분석 자료로서 이런 자료를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니키 파울러는 이제 원 플레인 스윙이라고 이제 많이 이제 알려졌는데 사실 이게 원 플레인이라는 개념은 좀 이론적으로는 맞지 않죠. 수학적 이론적으로 이제 플레인이라는 것은 하나의 평면인데 하나의 평면에서 스윙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그벤 호건이 자기가 이제 어떤 유리로 이렇게 플레인이 있는 것처럼 평면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자기 스윙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게 널리 퍼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골프 스윙은 3차원 공간을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 플레인으로 이제 설명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나 이제 이걸 사람들이 왜, 원 플레인 스윙이라고 부르냐면은 이제 뒤에 가서 좀 보겠지만, 그리고, 이제 타이거 우즈. 타이거 우즈는 뭐 스윙의 교과서죠. 이거는, 테일러메이드에서 만든, 테일러메이드 사이트에서 가져온 거고요. 더스틴 존슨 스윙 자료도 마찬가지고 이 브라이슨 디셈보 스윙을 찾다가 이분이 이제 그 마이크 3D 라이프라는 이 채널에서 찾았는데 굉장히 설명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자료를 썼고요. 그다음 이거는 이제 골프 다이제스트에서 굉장히 유명한 예전에 타이거 우즈 골프 스승이었던 부치 하먼이 이제 그 리키 파울러 스윙을 이제 바꿔주는 그런 레슨 하는 유명한 동영상인데 이것도 잠깐 볼 거고요. 그래서 니키 파울러 스윙이 어떻게 이제 골핑 월드라는 채널인데 어떻게 바뀌었나. 니키 파울러가 원 플레인 스윙이라는 걸 소위 하다가 이제 바꾸게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신체에 무리를 굉장히 많이 주니까 그래서 바꾸게 되고. 니키 파울러 원 플레인 스윙에 대해서 검색하면 굉장히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먼저 이제 니키 파울러 스윙을 보는 이유는 이원 플레인 스윙이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해하는 그것은 이제 굉장히 전형적인 모델인데 니키 파울러는 그 샌디에고에서 라스베가스 쪽으로 쭉 가다 보면은 그 중간에 시골 마을인데 그 시골 마을 출신에서 골프를 유명하지 않은 이제 동네 연습장 프로한테 이제 배웠다 그래요. 그래서 제대로 된 레슨을 받은 게 아니죠. 그래서 자기가 거의 독학하고 그런 연습장 프로 티처의 레슨 프로의 이제 한테 스윙을 배워가지고 많은 이제 주류 스윙 모델에서 벗어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스윙을 잠깐 보면은. 이렇게 스윙을 그대로 이제 이 오른 손바닥이 공을 보면서 그대로 이제 타겟 공을 보면서 올라오고 여기서 가파르게 이제 이렇게 이 뒤집죠. 이렇게 확 뒤집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서 이렇게 팔이 올라가는 것이 하나의 플레인처럼 낮게 이렇게 간다 그래서 이제 이걸 원 플레인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원 플레인은 아니고요. 이렇게 여기도 봐도 이제 팔의 움직임이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죠. 이렇게 이게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인데 이게 어떻게 하나의 플레인이 될수 있냐. 그래서 그렇지만 이거 사람들 원 플레인을 부른 이유는 될수 있으면 여기서 그냥 똑바로 간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고 여기 와서 손바닥이 이제 로테이션이나 힌징을 하지 않고 쭉 왔다가 갑자기 뒤집는 이제 그런 형태의 스윙을 하기 때문에 여기 왔다가 갑자기 확 뒤집죠. 여기서 확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는 굉장히 플랫한 스윙을 하는데 이게 어렸을 때는 이런 스윙이 가능했어요. 그 유연성이 굉장히 좋으니까. 그런데 나이 먹어서 이제 이런 스윙이 되지 않으니까 이제 스윙을 바꾸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잠깐 보게 되면 이제 연습 상황을 보여주는데 이거 설명하는 거죠. 설명하는 건데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백스윙으로 넘어갈 때 물론 이건 이제 앞뒤로 왔다가 갔다 하면서 하는 거지만 이렇게 하면서 손이 로테이션 하는 게 뭐죠? 로테이션 여기서 이 로테이션 하는 이 로테이션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스윙 궤적이 달라지죠. 그래서 니키 파울로는 이제 여기서 보면은 어떻게 스윙을 바꿨냐면은 See his chin's up off his chest that we made in your golf swing. It can be the lines are square here. See his chin's up off his chest to get good posture. Now from here, see this move that Ricky made right here. This is one of the biggest changes. 이렇게 바꿨다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로테이션 하고 여기 힌지를 하든 하고 로테이션 하는 걸로 바꿔서 이제 스윙이 바꿨는데 그 전에는 이제 See that a lot. 이렇게 됐었다는 거죠. 이렇게. 손바닥이 공을 그대로 보면서 올라가고 여기서 확 뒤집는 형태였는데 여기 이제 그 테이크어웨이에서 Now from here, see this move that Ricky made right here. This 이런 형태로 타겟과 이제 지면과 평행하고 타겟과 평행하게 이렇게 바꿨다. 이제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오른손도 로테이션이 되고 여기 손목도 꺾이면서 하면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그 전에는 이렇게 손바닥을 보면서 확 뒤집어 갖고 이렇게 플랫하게 낮게 올라가는 스윙이었다면은 이제는 여기까지 와서 위로 이렇게 방향을 바꾸는 그래서 이걸 사람들이 흔히 이제 투 플레인 스윙이라 그러거든요. 그렇지만 니키 파울러의 스윙을 보면 어렸을 때 버릇이 있어 갖고 이것을 완전히 고치지 못하고 이런 연습을 많이 해도 여전히 옛날 스윙 스타일이 남아서 가다가 휙 뒤집어서 위로는 올라가는데 많이 안 올라가는 그런 스윙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니키 파울러의 소위 알려진 이제 원 플레인 스윙이라는 거고 이제 원 플레인 스윙이 이제 뭔지 알았으니까 그럼 타이거 우즈는 이제 우리가 스윙의 정석으로 불리죠. 타이거 우즈는 스윙의 정석으로 불리는데 타이거 우즈는 손목의 변화 없이 테이크어웨이를 하고 그죠? 이렇게 하고 이쯤 왔을 때 이제 클럽 손목 로테이션이 약간 되면서 이제 위로 올라가죠.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왔다가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투 플레인 스윙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투 플레인 스윙이 아니라 여기 이제 방향을 바꾸는 지점이 있는 거죠. 손목이 로테이션이 되고 여기가 힌징이 되면서 올라가는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사람들이 이제 투 플레인 스윙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투 플레인은 아니고 3차원 공간을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서 요 지점에서 이제 손목이 약간 로테이션이 되고 왼손이죠. 왼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힌징이 딱 되면서 이 방향으로 오고 그 다음에 클럽 방향을 바꿔서 이제 위로 올라가죠. 이렇게 위로 올라가죠. 위로 올라가죠.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데 이게 이제 타이거 우즈의 전형적인 스윙이죠. 그리고 이 앞편에서 이제 타이거 우즈 스윙을 많이 설명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자세히 설명을 안 하고 그리고 더스틴 존슨의 스윙은 어떻게 다르냐 더스틴 존슨의 스윙은 처음부터 손목을 이렇게 꺾습니다. 이 동작을 잘 보면은 손목을 꺾죠. 처음부터 타이거 우즈와 다르게 손목을 딱 꺾어서 이제 요기를 축으로 해서 요기를 축으로 해서 클럽을 들어올리는 스타일의 스윙이거든요. 그러니까 클럽이 약간 바깥쪽으로 나가죠. 이거는 클럽이 바깥쪽으로 나가고 손목을 꺾어서 요기하고 요기 요 부분에 이제 힘을 오게 만들어서 요 구조물을 이용해서 클럽을 들어올리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스윙을 들어올릴 수 있지만 스윙이 바깥쪽으로 가고 이 스윙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렇게 이 팔꿈치가 바깥으로 벗어납니다. 이렇게 팔꿈치가 바깥으로 벗어나요. 왜냐하면 여기서 팔꿈치하고 팔을 위해 이용해서 팔 삼각형을 위해서 이렇게 위로 들어올렸기 때문에 더 가파르게 들어올렸기 때문에 이제 이 팔꿈치가 몸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많이 벗어나죠. 이런 거 원래는 나쁜 스윙이라 그랬죠 옛날에는. 그러나 왜냐하면 타이거 우즈의 이런 스윙이 이제 정석이 됐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팔꿈치가 타이거 우즈는 더 이렇게 많이 벗어나진 않아요.
옛날 스윙을 보면 이 팔꿈치가 안으로 더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 그래도 조금 이렇게 몸에서 조금 벗어났지만 그래도 더스틴 존스처럼 이렇게 많이 벗어나진 않거든요. 이런 스윙의 차이점이 있는 거죠. 차이점이 보이시죠? 이제 브라이슨 디셈버 같은 경우는 더 굉장히 다른 이제 스윙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디셈버의 스윙은 처음에 어드레스 할 때 여기를 굉장히 똑바로 펴죠. 이게 임팩트하고 똑같이 맞추는 거예요. 이게 임팩트 때하고 이제 이것도 설명해 놓은 자료가 있는데 똑같이 맞춰 놓고 그대로 takes the club back. Notice that left. 여기 손목에 변화가 없죠, 거의. Heel does come up off the ground. 그대로 올라가죠. 이렇게 스윙 아크를 굉장히 크게 올라가죠. And 그다음에 여기서 약간의 이제 힌징이 발생하고 but not a huge amount. Only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코킹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이렇게 높이까지 왔는데도. 그래서 굉장히 큰 힘을 comes up off the ground. And the other thing as Bryson slowly gets to 여기서 조금씩 꺾이잖아요. 이게 이제 이 코킹이 조금씩 되잖아요. The top. 굉장히 어려운 스윙이죠,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스윙이죠. 이건 이제 브라이언 디셈버만의 할 수 있는 그런 이 스윙의 특징은 이 왼팔을 기준으로 해서 그 크게 아크를 그리려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아크를 다른 이제 변수를 없애고 이 왼팔 하나만 기준으로 해서 이 전략이 이런 거죠. 이제 물리학을 전공했거든요. 이제 브라이슨 디셈버는. 그래서 왼팔 물리학을 이용하는 거죠. 왼팔 하나로 내가 크게 기준으로 해서 다른 건 생각 안 하고. Bryson in 2020. So if you want to see that, 그러겠다. 이제 타이거 우즈나 그 다른 선수들처럼 이렇게 어드레스를 하면은 변하는 게 많거든요. 여기 각도가 다르죠. 이 각도가 브라이슨 디셈버를 똑바로 했는데 이 각도가 어드레스 때하고 임팩트 때하고 다르기 때문에 변화가 많이 생긴다는 거죠. 변화가. 근데 브라이슨 디셈버는 이제 이걸 똑같이 맞춰놓고 변화되는 걸 거의. 그래서 이 퍼팅도 이 왼팔에 딱 퍼터를 붙여놓고 하잖아요. 브라이슨 디셈버는. 리키 파울러의 이 원 플레인 스윙이라는 다시 정리하면은 이렇게 손목의 변화 없이 이렇게 타겟을 보면서 낮게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제 하나의 플레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요. 그래서 이렇게 확 뒤집는 이제 이런 스윙이 되고 이건 어렸을 때 이제 유연성이 굉장히 좋을 때는 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제 스윙이 변화하는 과정 이런 식으로 변화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Incorporated that into your waggle on every shot. Yeah, just giving myself a feeling of where I want to go. First moving off the ball is so crucial. 그 프로들도 거기서 이제 체크를 많이 하죠. 그리고 브라이슨은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어드레스를 이렇게 임팩트에 맞춰놓고 왼팔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그런 스윙인데 굉장히 따라하기 어려운 스윙이고 더스틴 존스는 이제 손목을 사용해가지고 이 여기 팔꿈치하고 이쪽에 이제 힘을 받게 해서 이걸 축으로 이제 백스윙을 들어올리는 그런 스타일이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탑에서 팔꿈치가 많이 좀 벗어나는 전형적인 스윙은 아니죠. 이렇게 많이 벗어나죠. 여기서 보면 굉장히 많이 벗어나는 게 보이죠. 이렇게 그죠? 이게 벗어나는 게 여기 있다가 착 벗어나는 게 보이죠. 이렇게 벗어나는 게 보인다. 그러나 타이거 우즈 이제 정석의 스윙을 하고 있는데 손목에 변화 없이 테이크어웨이를 하고. 여기서 이제 로테이션, 왼손목 로테이션과 오른손목 힌지를 한 다음에 이제 팔이 이렇게 가다가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건 이제 투플레인 스윙이라고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3차원 공간을 움직인다.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위로 이제 아마추어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게 이거예요. 이 부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잘 설명해 주지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그
부지불식 간에 일어나요. 여기서 자기도 모르게 부지불식 간에 이게 일어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프로들도 잘 설명을 못해요. 전문적인 이제 그 레슨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분석을 하시는 분들 그걸 이해할 수 있지만 실제 스윙을 하면서 자기 스윙을 못 보니까 이게 어떤 일이 여기서 벌어지는지 요 순식간에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여기서 고기만 중심으로 보면은 타이거 우즈는 이렇게 와서 여기서 이제 여기가 힌징이 딱 되면서 여기 클럽이 착 되면서 여기 오른팔이 로테이션 싹 되는 거죠. 로테이션이 되고 이제 손등이 펴지면서 위로 방향을 바꿔서 이제 위로 방향을 바꿔서 쫙 올라가는 거죠. 요 과정이 잘 설명도 안 되고 이해하기도 굉장히 어렵죠. 그러나 이제 더스틴 존슨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게 처음부터 이 손목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를 꺾고 처음부터 이제 꺾고 손등을 돌리면서 여기를 축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 더 이해하기 쉽죠. 이 스윙은. 브라이슨 디셈버는 그냥 왼팔을 기준으로 큰 원을 그리는 전략이죠. 변화를 물리학자이기 때문에 변화를 최소화하는 신체적으로 이걸 자기가 이제 수용하기가 이걸 해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피지컬하게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스윙이 가능한 거고 니키 파울로는 이제 그 시골에서 스윙을 배웠기 때문에 제가 니키 파울로 아버지 친구들도 만난 적이 있어요. 골프 치는 친구들 중에서 니키 파울로 아버지랑 잘 아는 사람이다 하는데 그 샌디에고 쭉 올라가면 이제 시골 마을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 시골 마을에서 골프 스윙을 스스로 연습하고 또 거기서 이제 동떨어진 전형적인 메인스트림하고 동떨어진 데서 골프 스윙을 이제 시골 연습장 프로한테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렇게 그대로 자기가 손목에 변화 없이 손바닥을 여기 공을 보면서 가다가 여기서 갑자기 확 뒤집어 가지고 확 뒤집어서 올라가죠. 이렇게 확 뒤집는 빠르게 뒤집는 굉장히 여기서 빠르게 뒤집기 때문에 이 특징인데 원플레인이라고 사람들이 불렀다는 거죠. 이게 이렇게 낮게 간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플레인이 원플레인이 아니죠. 여기서 채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여기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같은 플레인이에요. 이게 화면으로 보니까 이거를 또 선을 하나 그어놓고 평면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 3차원 공간은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굉장히 플랫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니키 파울로 스윙이었는데 이제 그런 스윙을 하다 보니까 신체에 무리가 가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서 로테이션을 이렇게 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스윙으로 이제 바꾼 거죠. 이렇게 클럽을 로테이션을 예전에 이렇게 했었는데 손목의 로테이션 하나도 안 하고 올라가다 갑자기 휙 뒤집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서서히 로테이션 이렇게 하고 올라오는 그런 스윙이 됐는데 지금도 이제 그 이분은 뭐 유명한 타이거 우즈의 스승이었던 부치 하머니죠.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지금은 이제 스윙을 바꿨지만 그래도 어렸을 때 스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아직도 플랫한 스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스윙에서 이 아마추어들이 이제 굉장히 제일 힘들어 하시는 게 요 손목의 변화, 요 손목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요거에 대해서 타이거 우즈는 테이크어웨이에서 손목의 변화 거의 없이 올라오다가 요 부근에서 이제 마법이 일어나죠. 요 부근에서 힌징이 되고 오른손목이 로테이션 되면서 이렇게 펴지죠. 여기서 어드레스 때는 이게 펴지지 않았었죠. 약간 이렇게 꺾여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변화가 되는 과정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쭉 오면서 요 부근에 와서 이제 점점 펴지죠. 이게 펴지고 여기서 쫙 펴졌죠. 쫙 펴지고 아직 코킹은 이루어지지 않고 타이거 우즈 스윙 특징이죠. 여기서 이제 요게 딱 펴지면서 여기가 로테이션이 되고 요 뒤에 손목이 꺾이면서 힌징이 되면서 위로 올라갈 준비가 돼요. 여기 변곡점이죠. 이제 변곡점. 그래서 위로 딱 올라간다. 그죠? 자,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면 이게 보여요. 이제 손목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다음에 스윙에서 팔의 궤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렇게 어떻게 변하는지 보이죠. 그리고 더스틴 존슨을 보면은 이런 거를 자세하게 봐야 돼요. 이게 이제 설명하지 않으면 이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휙 지나가니까 여기를 축으로 하려고
처음부터 손목을 딱 꺾는 게 여기 보이죠? 여기 딱 꺾고 이 손목을 이제 둥글게 말아가지고 팔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삼각형을 이용해서 들어올리는 스윙이기 때문에 탑에 가서 이쯤인가요? 탑에 가서 이제 이렇게 팔꿈치가 많이 벗어난다. 이게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이거 브라이슨 디셈보는 전략이 물리학도기 때문에 변화를 많이 없애는, 그러니까 변수를 많이 없애는 거죠. 그래야지 일관된 스윙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전에는 이제 클럽 길이도 다 똑같이 하잖아요. 이 친구는 이제, 그 드라이버 빼고 아이언드는 스윙, 그 클럽 길이가 다 똑같잖아요. 로프트만 다르고. 왜 그러냐면 척추각도 계속 변화하니까 스윙이 이제 일관성이 안 생긴다. 이런 거고, 변수를 줄인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클럽 길이도 다 똑같이 하고, 그 다음에 퍼팅할 때도 왼손에 딱 붙여가지고, 보통 오각형 이론을 많이 하잖아요. 퍼팅할 때는 이렇게 오각형을 만들어서 그걸 이렇게 시계추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해라 그러는데, 이 왼손 팔뚝에다 퍼터를 딱 붙이고, 이제 변수를 줄이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임팩트 때의 각도까지 만들어 놓고, 왼팔을 중심으로 생각해서 in 2020, so if you want to see that, go for that out. 휘두르다 so let's dive in and let's take a look. I mean, it is 자연스럽게 이 손목도 로테이션이 되죠. 신체 구성이 올라가려면은 그 다음에 힌징도 되고 obviously even in 이 코킹도 자연스럽게 이제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이런 스윙을 하려면. 그렇지만 브라이슨은 왼팔 하나로 이렇게 크게 휘두르는 전략을 하면서. 이건 신체 구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탑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구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네 선수의 스윙을 보면서 각각의 네 명의 스윙의 스타일이 어떻게 다르고 그 차이는 왜 만들어지는가 그런 거를 살펴봤습니다.